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한 거대한 산불에 강원도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산불은 진화됐지만 강원도 지역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는데요. 이번 산불로 까맣게 민낯을 드러낸 산등성이의 모습과 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집 앞에서 망연자실해야 하는 이재민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산불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뿐만 아니라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고 주택 등의 재산 피해와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는데요. 국세 납부가 면제되고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농업, 어업, 임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